마보고 46일 차입니다. 오늘은 복기 수원지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준공 이후에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었으나 2011년 7월 15일부터 일반인에게 수림지 일부 지역이 개방되었습니다. 현재 법기마을은 법기수원지에서 비롯된 법기천의 풍부한 수원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위치한 지형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역인 탓에 대기 및 소음 공해가 전혀 없는 마을로 천년 그대로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내기 준비를 하고 계신 할아버지 모습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일일이 심어야 되네. 일일이 심어. 할아버지 혼자 다 하시니 힘드시고. 어? 오, 모내기 일렬로 이래가지고 나중에 표가 될까? 이 가느라던 게 이것도 있는데 시골마다 저런 나무가 다 있는 게 참 신기해.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 열 모습이네요. 모내기. 벼락 맞은 나무. 1980년 7월 20일 한여름 날 일곱시경에 벼락을 막 57년간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 마이 갓. 57년간의 생을 일로 갔다가 절로 내려오면 된다. 57년간의 생을 마감했다니까 너무 안 됐네.
수선지입니다. 일주 지내 때 사용하던 저수지. 자태가 오한 이 소나무 수령이 130여 년 전 원래는 7그루를 건설 당시에 있었는데 쭈그라들었다고? 그럼 더 커지지. 1927년에 일제시대 때 착공해서 32년에 완공했습니다. 축조 당시 모습, 현재 모습. 벗기 수원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2011년 일부 구간이 개방됐다. 수원지 입구에는 높이 30m 정도 자라는 상록수인 히말라야 시다가 줄지어서 있으며 아름다리 군락을 이루는 하산 벚꽃나무가 봄을 날리고 피톤치드를 뿜내는 편백나무 숲이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리고 하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복귀 조망길입니다. 수원지 전망대까지. 법기 치유의 길, 법기 조망길입니다. 약 0.5km의 길로서 왕복 4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솔 향기를 맡으며 법기 수원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데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육각 정대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A 코스, 제일 간단한 심플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해. 전망대가 보입니다. 법기 수원지 전망대. 오! 여기 계속 가면은 천성산 누리길입니다. 천성산 누리길은 오늘 준비를 안 해와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언젠가는 요거는 언젠가는 될것 같은데. 여기 다른 점은 새소리가 특별한 새가 있네요. 그 새소리 이름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미나리 밭입니다. 미나리. 이거는 콩잎, 이거는 부추, 옥수수, 파, 저거는 건대. 가지, 아니, 가지. 가지? 이게 무슨 가지고? 쌈채소 아이가? 이게 가지라고, 쌈채소 같은데. 우리는 오늘 법기 수원지를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기 수원지는 6시까지. 6시까지입니다. 오, 예쁜 장미가 있네. 예쁜 장미. 괜찮다. 아니, 알고 있냐.
여기는 보현사입니다. 문살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등이 너무 예쁘다.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라디오 소리.